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여기 새로 생긴 파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인천 검단에 있는 파크고요. 여기 보면 새별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주민활력마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파크는 저쪽에 보시면 바로 그냥 길 옆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차장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크 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개수대가 있네요. 개수대가 X게임장, X게임 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들이 이름도 이렇게 쭉 써 있어요. 테두리는 둘레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인라인 트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쭉 이렇게 파크 주위로 양쪽으로 조명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다 비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파크가 꽤 크네요. 이런 식으로 기물이 양쪽에 설치가 돼 있고, 생각보다 낮은 초보자형도 있고, 이쪽은 오른쪽은 초보자형인 것 같고 왼쪽은 조금 큽니다. 스케일이 커터도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고, 메인 박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앞에 스파인은 더블로 된 레일로 돼 있는 스파인이 마련돼 있고, 양쪽으로 똑같이 대칭 디자인이 돼 있네. 쿼터 2.5m 똑같이 있고, 뱅크 있고, 저쪽도 똑같이 쿼터 있고 뱅크 있고.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도 되는데, 만나는 부분까지 매끈하게 이렇게 잘 처리가 돼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인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박스 레일은 또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여기 너무 낮아서 초보자들은 타기 괜찮은데 BMX는 저기 걸리겠네요. 타다 보면 이쪽은 이렇게 그냥 뻥 뚫려져 있고, 요거 레일로 겸용으로 설치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양쪽 대칭으로 기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재질은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나무 무늬로 돼 있는데 스케이트 라이트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미끄럽네 재질 자체가. 그리고 가운데 2단 박스가 있고, 요것도 BMX 타는 분들은 조금 좁겠네요. 마찬가지로 약간 이게 자꾸 3번 생각이 나지. 반대편에 작은 박스 점프대, 요거는 위에 착지면이 되게 좁다. 위에 착지면이 그냥 120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에어 뛰면 여기에 착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바로 클리어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번 주행을 하고 이렇게 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박스로 돼 있고 박스 레일처럼 돼 있고, 이쪽은 피라미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은 이거 쿼터야 뭐야, 이거 디자인이 약간 희한하네. 저쪽은 분명히 뱅크인데 라인이 일자라서 쭉 뱅크인데,
여기는 살짝 휘어져 있네요. 모양이 살짝 라운드 져가지고 요것도 참 특이하네. 웨이브도 아니고 뱅크도 일자 뱅크도 아니고. 근데 웃긴 게 저쪽 큰 곳, 큰 곳은 박스 레일, 킹크 레일이 되게 낮은데, 여기는 또 크기에 비해서 반대쪽 뱅크나 쿼터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긴 또 되게 높아요. 희한하네. 왜 이렇게 돼 있지? 저쪽 높은 쪽이, 스케일이 큰 쪽이 조금 높아야 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조금 낮은 기물을 배치를 해야 타기 쉬운 거 아닌가? 좀 아무튼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제 기준에서는. 왜 여기 낮은데 높게 만들었지? 저쪽은 큰데? 양쪽으로 보면 쿼터 이런 거다 큰데? 박스가 너무 낮고.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약간. 아무튼 이렇습니다. 따로 뭐 그라인드 할수 있는 것은, 바닥에 있는 건 여기 있는 2단짜리 박스 있고, 저기 바깥쪽에 레일 같은 게세 개가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파크 스타일로 타는 곳이다. 한번 간단하게 주행하면서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 이어지는 부분이랑 각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 또 약간 안 좋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 쿼터랑 바닥이 연결되는 이음새, 이 부분이 또 튕깁니다. 다닥, 텅텅. 그러니까 3번이랑 비슷한데, 뭐 그냥 탈만은 한데, 한번 탕 튕기면서 움찔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BMX야 바퀴가 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작은 종목들은 탕 약간 튕겨서 움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이 메인 박스, 일단 쿼터랑 간격이 너무 좁아요. 물론 위에서 드랍인을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쿼터 면을 받쳐서 이제 턴을 해서 원에리에서 여기를 와서 뛰는 거는 조금 속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거의 뭐 뱅크에서 살짝 웨이브를 준? 진짜 왜 기물들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거. 이거는 웨이브도 아니고 일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쪽에 반대쪽에 내려가는 이쪽이랑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거. 이거 일자 뱅크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요번에 한번 반대쪽 낮은 쪽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타봤는데요. 박스 점프대가 웨이브였다가 뱅크처럼 펴지는? 약간 느낌이 뭔가 이상한? 제대로 뛰기도 쉽지 않은 약간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웃긴 게 여기 파크 처음 왔을 땐 몰랐는데, 호핑이 이 2.5m 쿼터에만 있습니다. 근데 쭉 보면 쿼터도 저기 중간이 면이 살짝 안 맞아요. 가운데쯤에 쿼터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부분이 일자가 아니에요. 한쪽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저 끝에서 이쪽으로 그라인드를 하면
걸려요. 걸려서 넘어지는. 여기도 보면 턱 부분이 살짝 안 맞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 음새가 쿼터에 이 단차가 안 맞는 게 보이고, 왜 이 낮은 부분에 큰 킹크 이 박스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면이 다른 데서는 전혀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에요. 아무튼 오늘 인천 검단 X게임장 둘러봤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